안녕하세요, 벅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5톤 중축 카고 차량입니다. 200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좀 많이 뛴 100만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포크레인 장비를 운반했던 차량으로 중축이라 5m30, 적재함 바닥도 철판으로 깔려있고 적재함 갈비대도 보강이 된 차량입니다. 공투 장비를 운반했던 차량이라 앞으로도 공투 장비에 아주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러 가시죠. 외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하부까지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래에 차량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정도 투여해서 미션 디스크 3바리까지 교환한 차량입니다. 적재함 도색, 하부 도색까지 다 마친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루가 많이 남아있고요. 뒷타이어도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적재한 갈비대 보강이 되어 있고요. 턴버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한 프레임도 도색을 했습니다. 적재한 바닥 철판으로 깔려 있습니다. DPF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 도색 한값대요. 계기판상 87,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아주 부드럽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구매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2004년식 치고는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특히나 엔진 소리가 많이 좋습니다. 진짜 부드럽고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해오면서 솔직히 엔진 소리 때문에 차를 구매해왔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엔진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이 공투 장비 운송했던 차량이라 장비 운송하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 좋은 차 좋은 가격에 모시겠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벅트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